정말 딱 좋더라고요. 이게 일단 가성비도 좋고 생각보다 꽤 효과가 좋아서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눅눅해지고 맛없어지는 거 아시죠? 기름 튀는 거 정말 신경 쓰이지 않나요? 엄청 소칠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반짝이는 하루의 다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림을 하면서 정말 찐손 받고 있는 저희 집 살림 꿀템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동안 영상을 보시고 뭐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많이 여쭤보셨던 그런 제품들이랑 평소에 제가 살림을 하면서 정말 잘 샀다 싶었던 살림템들 제가 잘 추려봤거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집 에어프라이어인 원더스리빙 올스텐 에어프라이어예요. 제가 에어프라이어 구매할 때 정말 정보를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 그걸 어찌 아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에어프라이어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 주셨거든요. 다들 궁금해하시는 포인트가 바스켓이 올스텐인 부분 보고 많이 궁금해하셨거든요. 올스텐 맞고요. 바스켓뿐만 아니라 내부 조리하는 공간이랑 열선 보호 커버 그리고 회전팬, 액세서리까지 모두 스텐으로 되어 있어요. 나사까지도 스텐이에요. 아무래도 올스텐으로 된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열이 가해져도 어떤 유해물질에 대한 염려도 없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사용법도 심플한 다이얼 방식이어서 뭐 따로 설명서를 보고 숙지할 필요 없이 아이들도 남편도 쉽게 조리할 수 있다는 부분도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미국 가정집에서 볼 법한 되게 클래식하면서 단정한 그런 느낌이어서 이 점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이 에어프라이어의 사이즈는 보통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9리터이기 때문에 4인 가족인 저희 집은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볶음 요리할 때 기름 튀는 거 정말 신경 쓰이지 않나요? 이건 기름튐 방지 가림막인데요. 바로 앞에 벽은 기본이고 만약에 주변에 뭐 밥솥이나 수저통 이런 거 있으면은 그 주변에도 기름이 다 튀잖아요. 그럼 또 그거 닦아야 돼요. 게다가 저는 인덕션이랑 식탁이 연결되어 있어서 혹시나 아이나 다른 가족들한테 뜨거운 기름이나 국물이 조금이라도 튈까봐 그게 걱정돼서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요. 써보니까 확실히 주방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관리를 조리할 때 튀는 기름은 바로바로 물티슈나 행주로 훔치고요. 제 눈에 잘 안 보이는 기름들이 또 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시간 날 때 씻어주고 있어요. 아연 도금이라서 튼튼하고 면이 넓직하게 세면으로 되어 있고 손님을 초대했을 때는 콤팩트하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냉동식품이나 비닐에 들어있는 과자를 먹을만치 이렇게 꺼내고 제대로 밀봉 안 시켜두면은 눅눅해지고 맛없어지는 거 아시죠? 이건 제가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하는 애니락이라고 하는 밀폐칩인데요. 이 애니락은 밀봉도 잘 되고 끝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보관하기에도 정말 좋더라고요. 사이즈가 여러 갠데 보통 사이즈 2호는 만두봉지 밀봉할 때 사이즈가 딱 좋고 또 3호는 시리얼이나 과자봉지의 사이즈가 딱 좋더라고요. 밀가루 같은 좀 두꺼운 종이봉투는 뻑뻑해서 잘 안 들어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얇은 비닐로 된 포장이 더 많기 때문에 전 그 부분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품질도 기본적으로 튼튼해서 오래 쓸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제가 쓰는 이 프라이팬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건 셰프인 문 시리즈 통 5중 프라이팬이에요.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재검해야 할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굉장히 건강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매일마다 사용하는 이 주방용품들을 건강에 무해한 안전한 것들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던 코팅팬을 싹 버리고 스텐팬으로 과감하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요즘 자주 쓰고 있는 이 펜의 사이즈는 지름 24cm에 통 5중으로 되어 있고요. 이 펜이 바닥과 옆면의 두께도 되게 두꺼운 편이에요. 그리고 또 좀 묵직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고기를 구웠을 때도 육즙도 덜 빠지면서 더 맛있게 조리가 되고 또 잔열감도 오래 남아있어서 요리가 쉽게 차가워지지 않아서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손잡이도 리벳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음식물이나 녹이 끼지 않아서 관리하기도 편하더라고요. 국산 프라이팬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디자인도 좋고 마감도 좋아서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 펜이고요. 유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이 펜이 가벼운 펜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팔목이 약하시다거나 좀 주방용품을 좀 가벼운 걸 쓰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펜이나 모세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뒤집개 있으면 너무 편리하죠. 이건 스테인레스로 된 뒤집개예요. 이게 부침개나 파전, 계란말이 할 때도 유용하고 고기를 뒤집거나 간단한 계란프라이 만들 때도 꽤 유용해요. 그리고 우리 피자 먹을 때도 이거 서빙할 때도 그때도 써도 정말 좋고 볶음밥의 꽃은 정말 누룽지잖아요. 이거 누룽지 긁을 때도 좋아요.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어서 안전하고 끝부분은 사선으로 얇게 되어 있어서 뒤집기 편리해서 그래서 저는 스텐펜 사용할 때 무조건 이 뒤집개로 뒤집고 있어요. 생각보다 꽤 효과가 좋아서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나왔어요. 혹시 건조기 사용하시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건조기에 이불을 돌릴 때 항상 이게 이불이 돌돌 말려 있어서 이불에 겉만 대고 속은 건조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 번, 세 번 더 하는 경우도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이 양모물을 넣고 돌리니까 이 공이 이렇게 통통 튀면서 돌아가면서 고루고루 건조가 잘 되더라고요. 패딩을 양모물이랑 같이 돌리면 다듬이질 하는 것처럼 패딩을 팡팡 때려주면서 패딩의 볼륨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양모볼에 아로마 오일 똑똑 떨어뜨려서 같이 돌리면은 향기가 좋다고 해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진하게 남는 건 아니고 섬유에 좀 은은하게 약간 잔향처럼 남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양모볼의 역할이 큰 게 같이 돌아가면서 균일하게 건조를 시켜준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이 건조기에 더운 공기가 빨랫감에 고르게 전달이 돼야 건조도 고르게 되고 또 섬유도 손상도 안 되고요. 또 건조기 돌아가는 시간도 줄여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전기 요금도 줄어들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 양모볼의 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건조기 돌아갈 때 이 양모볼도 같이 통통통통 돌아가기 때문에 소리가 난다는 점이 있을 수 있겠고 팔 소매나 아니면 바지 사이에 이 공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정리해줘야 한다는 거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단 가성비도 좋고 바닥에 물걸레질 할 때 그때 정말 편리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는 저희 집 물걸레 밀대인 샤오미 분무용 밀대인데요. 바닥에 걸레질을 할 때 보통 우리가 물걸레나 아니면 물티슈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다 보면은 중간에 아직 반도 다 못 닦았는데 이미 벌써 물걸레에 물이 다 말라버린 거야. 그런 경우 커다잖아요. 그런데 이 밀대는 분무기가 거꾸로 달려 있어서 손잡이에 고리를 당겨주면 물통에 물이 분사가 돼요. 그래서 바닥을 닦는 중간에 걸레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져서 저는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스팀 물걸레도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가격이 좋으면서 무게도 가볍고 보관할 때도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데일리로 집 청소할 때 가볍게 쓰기 너무 좋더라고요. 걸레 부분에 리필을 같이 사면은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찾아봤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주소 남겨둘게요. 바로 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용기가 정말 딱 좋더라고요. 이거는 냉장고 측면에 적층으로 보관할 수 있는 도어 포켓이에요. 저희 집 냉장고는 약간 통이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공간을 정말 잘 활용해서 써야 하는데 이 용기가 정말 딱 좋더라고요. 이렇게 끼워서 쌓을 수 있어서 냉장고 옆면 공간을 빈 공간 없이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사이즈에는 뭐 마늘이나 작은 크기의 식품들을 보관하기도 하고요. 이 큰 사이즈에는 고추나 양파, 깨, 잡곡들을 넣어서 보관하고 있어요. 설거지할 때도 손도 잘 들어가서 개운하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냉동실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 실리콘 납작이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냉동실 정리를 책꽂이 같이 할 수 있어서 깔끔하면서 편리하더라고요. 저는 실리콘 납작이 시리즈 중에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2호랑 깊은 2호랑 이 특대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2호 같은 경우는 전에 코스코에서 산 마늘을 정리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밤마늘 한 팩을 이렇게 딱딱딱 한 번에 쓰기 좋게 칼로 잘라서 바로 딱 넣으면 사이즈가 딱인 거예요. 납작이 특대형에는 고기 소분해둔 것들, 얼음, 해산물 등등을 넣어서 이렇게 쌓아서 보관하고 있어요. 이거는 티타늄 스템 필터 핸드드립 세트인데요.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종이 필터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스템 필터로 된 이 필터를 사용하면은 굳이 종이 필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맛있게 커피를 내릴 수 있어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종이 없이 걸러져서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 이 핸드드립 세트인 경우는 스템 필터를 유리병에 걸쳐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유리용기 위에 얹어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안전해 보였고 전에 사용하던 건 유리용기 입구가 좁아서 설거지가 불편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은 입구가 넓어서 설거지할 때 편리하더라고요. 이거는 블루보틀의 콜드브루 만드는 병인데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종종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 블루보틀 병으로 콜드브루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요. 갈아낸 원두를 필터에 담고 물을 부어서 냉장고에 8시간 동안 보관해두면 원두가 물에 우러나서 정말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커피 맛이 나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겨울이긴 하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신다면은 집에서 콜드브루 만들어 드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려 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집 살림 꿀템 보여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 생기시면 아래 댓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경험한 부분들 토대로 또 정성스럽게 댓글 달 거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이후에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반짝이는 하루 되세요. 안녕.